자, 그다음에 그 이번 시간은 그 저희 마지막 시간 네 번째인데 여러분 208페이지 16번 그 저희 사기 깡발이라는 의사표시에 관한 것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겠죠. 사기 깡발이라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여러분 사기 깡박 하면 여러분 소송행위 공법행위 그죠잉? 그래서 여기서 소송행위 공법행위에는 사기 강박 뭐 비진의 이런 거 우리 의사표시 이론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 있다 없다? 없다. 맞다. 그다음 이건 대리인을 기망하여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자 대리인이 기망행위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 누가 기망한 거랑 마찬가지다. 본인, 상대방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상대방이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16번에 틀린 건 2번 되겠고. 자, 강박인데, 여러분, 그냥 강박, 뭐 불법적 강박하면 일단 유효. 근데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하면 이건 뭐다? 무효.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게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를 풀 때는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막 갑이 어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럼 다시 또,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게 가물가물하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확실하게 기억한다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환에서는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망이 안 되는 거, 그러면 거의 두 개. 광고와 교환은 하면 기망행위가 거의 대부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교환에서는 서로 목적물의 시가를 목표했다. 뭐, 안 가면, 목적물의 관계를 높게 고지해도 기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망이 거의 안 되는 거, 교환과 광고 나오면 거의 기망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됐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냥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뭐, 취소하든 안 하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역시 강박 틀린 거 냈습니다. 자, 강박 하면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이런 말은 없으면은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고 할수 없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거. 됐습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수 없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맞죠? 그 다음에 강박, 불법적 방법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제3자 강박 상대방이 알고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제3자 강박 제3자 사기 상대방 상태에 따라서 결정한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맞다. 그다음에 강박이 의사결정을 가지고 완전히 박탈하면 이건 뭐 무효.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는 거죠. 여러분, 5번 같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수단과 방법 둘 다, 수단과 목적, 다시, 수단과 목적, 다시, 수단과 목적 둘다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수단이 정당해도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뭐,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 어느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법성은 주어, 거래 관념상 해악의 고지로 추구한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자, 수단이 부적당하다.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부적당하면 위법성은 인정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이해가 안될 때, 주어, 위법성은, 자,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 위법성 인정된다. 하는 거. 그럼, 위법성,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 둘 다, 정당하면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한계가 정당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 인정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자, 의사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했죠. 자, 여러분 그죠? 표자는 할 때만 정상이면 됩니다. 하고 나서 사망하여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대로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맞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자, 여러분 우리 의사표는 도달 중인데, 원칙 도달 중인데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볼 수 있는 상태에 뭐 하면 된다? 놓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령을 거절해도 됐습니까?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거절해도 놓여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자,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 같은 말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된 거로 본다. 맞습니다. 자, 할 때만 능력이 있으면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됐습니까? 뭐 효력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법정의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표장이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할 때 능력이 있고 나서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제한 능력자 된 거 의사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의사표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정당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해도 도달된 거로 본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틀린 거.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비진의는 원칙, 상대방 모르고 있죠. 유효. 이런 거는 정말 쉬운 시험이죠. 이런 거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이런 거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일단은 그죠? 합격할 때까지 아무리 많이 무시해도 이런 거 무시하는 문제, 그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하다? 유효고, 예외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그 다음에 발송한 후, 아까 할 때만 하고 나서 할 때만 능력이 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자, 4번.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 그래야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근데 과실로 모른다 하면 공시송달 못합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근데 등기 우편으로 또는 내용 증명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거로 보지만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인데 그죠? 자,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에 한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발송하였다. 설명 중 옳은 거. 자,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자, 발송하고 그 후, 자, 하고 나서 죽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잃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 실제로 알아야 하고 아니고 아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놓여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일방적으로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1, 2, 3 다 틀리고 4번 내용 증명 반송되지 않았다면, 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다시 뭐 반송되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을에게 송달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판례입니다. 4번 정답. 5번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자, 도달하면 일단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을이 해제 의사,
어? 갑의 해제 의사 표시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잃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으면 뭐 크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풀어보면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점은 못 맞아도 100점 맞을 필요도 없죠. 그죠? 못 맞아도 민법 8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굳이 80점도 필요 없고 한 75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40개 중에 한 10개 정도 틀려도 관계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돌아가는 시스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기출문제 계속 풀어 돌리면 나중에 비슷한 내용 딱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대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대표 사례인데 그죠? 요 갑은 만 5세 되는 아들 을에게 1만 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게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자, 그럼 갑이 을에 5세 되는 X에게 을에게 가서 담배 사오라고. 그럼 여러분 5세 되는 아들 X는 사자입니다. 신부름꾼 되겠습니까? 대리인이 아니라 신부름꾼이다 하는 거. 을에게 담배 주세요 하고 쪽지와 지폐를 줬다. 을은 쪽지를 적혀 있는 담배를 비닐봉지에 넣어 X에게 줬다. 이 경우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계약이 승립합니다. 사자를 통해서 계약이 승립합니다. 쪽지를 통해 가지고 그죠? 계약이 승립합니다. X가 의사분 계약은 승립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계약은 승립하지만 계약도 승립하고 X는 뭐 무능력자라도 의사 무능력자라도 관계 없습니다. 사자는 계약도 승립하고 계약 유효합니다. 승립하고 뭐 취소는 여러분 취소 아니죠. 그죠? 계약 승립하고 여전히 계약은 유효합니다. 2번 3번.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예. 그런 거 4번 정답 되겠고 그죠? 자, 그다음에 2번 가는데 미성년자 갑의 부, 을은 정소유의 토지가 개발지향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을,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하는 계약을 정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곧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자식에 대한 뭐 자식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을과 병이 공동대리 부모 본인 대리인 정은 무슨 방 상대방 이렇습니다. 자, 근데 공동대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여러분일 때 각자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여러분 친권만 원칙은 공동이다. 뭐만? 친권만 원칙은 공동대리다. 자, 근데 어쨌든 그죠? 아버지가 단독으로 미성년자 재산을 미성년자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토지를 미성년자 이름으로 샀다. 매수하는 계약을 청구해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옳지 않은 거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을과 병은 갑의 공동 대리인이 된다. 1번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을의 대리 행위는 위 매수 계약은 무권 대리다. 맞죠?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다. 정은 본인에게 이 무권 대리라는 걸 알았을 때 정은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어른 정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추인 요 병이 추인하지 않게 되면 병도 만약에 어쨌든 공동했는데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무권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추인이 안 되면 어른 정에게 추인이 안 되면 무효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어른 정에게 손해배상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 정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또 5번 사례와 달리 어리 단독 행위에 관하여 병이 사전 양해했다면, 자 배우자 양해했다면 행거는 그대로 유효하게 되겠죠? 양해했다면 어려 대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가 된다.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은 미성년자 대해서는 친권은 공동 대리다 하는 거. 그러면 한쪽만 했을 때 무권 대리가 된다. 근데 이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친권 빼고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하면 각자가 원칙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여기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변호사 갑은 고객 병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위임받아 소송 대리하고 그런데 다른 사건과 재판 기일이 겹치자 병의 승낙을 받아 친구 변호사의 어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케 하였다. 여러분 변호사는 임의 대리인입니다.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 하는 거. 그럼 임의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은 원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지만 됐습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은 여기 병입니다. 병의 승낙을 받아 어른 복대리인 선임하였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병이 본인 갑은 대리인 어른 복대리인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자, 여러분 그 복대리 나오면은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선임만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할 뿐이지 병은 무조건 누구를 대리하냐면 본인을 대리한다, 그죠? 어른 병 갑의 대리인이 아니라 병의 대리인이다. 1번 X, 2번 갑이 을에게 복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병을 위한 갑의 대리인. 자, 요 복대리인 선임했다더러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요 때부터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병이 갑과 유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자, 여기가 끊어지면은 복대리인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을은 병을 위한 적법에 대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하는 거. 그러면 소송 상대방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요 갑이 본인에 대한 대리관계나 을이 본인에 대한 관계는 소송 상대방의 을은 갑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다. 그죠? 4번. 그 다음 병이 갑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조정시킬 권한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하여 조정을 승립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것은 4번 이렇게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보통 여러분 그 보면 여러분 갑이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뭐 상대방 이렇게 가는데 그죠? 제가 그림 그릴 때는 갑을 병 이렇게 가는데 그죠? 근데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상대방 가는데 요거는 때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을이 본인 갑이 대리인 병이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을갑병 보통 갑을병으로 갑니다. 근데 요거는 을갑병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을갑병 요겁니다. 그럼 을이 본인 갑은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자 그러면 갑은 무권 대리인데 갑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 요거 잘 나옵니다. 병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본인이 즉시 갑에게 추인하였으나, 자 여러분 추인은 원래 본인이 상대방한테 해야 되지만 대리인에게 했다,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 자 대리인에게 했는데 아직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철회가 우선한다. 자 어쨌든 본인이 대리인에게 2번 을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하였는데 그 후 대리인 그 후 사정을 모르는 병이, 자 상대방이 모릅니다, 갑에게 철회를 통보하자. 자 철회 동그라미 합니다. 철회가 우선합니다. 그럼 철회 추인보다 철회가 우선합니다. 이럴 때 갑이 병에게 을의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를 한 경우 됐습니까?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병은 자 철회가 우선합니다.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병은 을에 대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답니다. 철회된 거로 되고 무효가 됩니다. 철회가 되고 무효가 된 거로 되고,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병이 본인에게 상당 기간을 제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과했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했습니다. 자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하면은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왜? 이미 체고했는데 기간이 지나버리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추인하려면 왕창 추인해야지 일부 추인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추인, 변경을 간 추인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 끊고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할 수 없으므로, 자, 갑이, 자, 갑은 지금 무권 대리인입니다. 갑은 무슨 대리인입니까? 무권 대리인입니다. 갑은 무슨 대리인입니까? 무권 대리인입니다. 갑은 무슨 대리인입니까?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인 경우는 미성년자가 무권 대리인이다. 막가파. 자,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13페이지 4번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끝내고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 214페이지 채권 기출 문제부터 풀도록 하고 이번 주는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다음 주에도 문제를 풀어 가지고 풀고 난 뒤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야지, 여러분이 문제 안 풀고 저하고 같이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